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앞으로 자주 이제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과 스테이트먼트입니다. 코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오퍼레이션과 스테이트먼트를 구별하는 건데, 오퍼레이션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.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져서 결과값이 리턴되는 것, 돌아오는 것, 그러니까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것, 그것이 오퍼레이션이고, 스테이트먼트는 참과 거짓을 그냥 판정하는 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. 그렇죠? 오퍼레이션은 정리를 하면 오퍼레이션은 뭐냐? 오퍼레이션은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다.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참과 거짓이 판정됩니다.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건 다 스테이트먼트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오퍼레이션이에요. 그래서 A와 B, set A와 set B의 유니온 하면은 새로운 셋이 하나 딱 만들어지죠. 그죠? 어떤 결과가 생겨나잖아요. set A와 set B의 인터섹션을 하더라도 새로운 결과가 하나 딱 만들어지죠. 새로운 셋. 그죠? 교집합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합집합이 만들어지고 여집합이 만들어지고 사집합 그리고 꼽집합. 그죠? A 크로스 B 하면은 어떤 결과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가 딱 만들어지게 되죠. 그죠? 이게 오퍼레이션입니다. 스테이트먼트는 그렇지 않고 그냥 참과 거짓이에요. A가 B의 서브셋이다. 맞으면은 O, 틀리면은 X. 그죠? True or False가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. 그죠? 오퍼레이션과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.